야생 까망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구멍치기를 나왔는데 오늘은 진짜 지난번에 큰 거 못 잡았잖아요. 오늘 큰 거 잡으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혼자 온 게 아니고 전문가 한번 모셨습니다. 짜란. 안녕하세요. 네. 생물도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구멍치기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지. 구멍치기 너무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오게 됐는데 여쪽 포인트가 또 기가 막힌 포인트거든요. 대물 포인트.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오죠. 무조건 나오죠. 여기는 기본 3자부터 태양할 때부터 3자라고 들었어요. 오호.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띠. 포인트 너무 좋다. 일단은 새우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미끼를 써보던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잡았어? 있지. 딱지 같은 게 있어. 우와. 뭐야? 어, 잡았어. 야, 잡았어? 잡았어. 우와. 잡았네. 방금 영상 껐는데 끄자마자 잡았어. 쏨뱅이 잡았다고 하는데요. 와, 시작하자마자 첩수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쏨뱅이라는 어종인데요. 잘 가. 자, 오늘 채비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금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낚시줄을 감고 그 다음에 요 끝으로 낚시줄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끝에는 요 원줄에는 이렇게 줄을 달아놨고 그 밑에 바늘을 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낚시를 해볼게요. 우와, 이거 봐. 요 서해에서는 갱이라고 부르는데 와, 진짜 크다. 사이즈 보이죠? 와, 여기도 있어. 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름이 뭔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놔줄게요. 여기다가 뭐 들어가 있어. 여기 구멍 괜찮은 구멍 보이거든요? 여기 아, 좋아 보이는데 이쪽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내가 잡아가줄게. 오이오이. 여기 왠지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고수지. 그러니까 우와 잡았다. 우와 잡았다. 야호하. 예, 잡았습니다. 아, 쏨뱅이. 사이즈는 별거 없었어요? 그래도 당신이 잡은 것보단 커. 야, 그렇지. 크다. 당신 사이즈. 제가 고기 바로 밑에서 물었거든. 고기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밟고 있는 발돌 밑에. 고기. 아, 그 돌에서 잡은 거야. 아, 밟고 있는 돌을 잡았다고? 어. 그러면 또 빼내야지. 좀 한 30초 정도 있으니까 훅 갖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작은 돌틈 사이에도 큰 고기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작은 돌틈이라도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라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한 번씩 넣어줘야 돼요. 예, 우와! 이야, 잡았다! 예, 우와! 이야, 잡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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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더 커졌어. 우와. 저렇게 작은 돌틈에도 이렇게 큰 고기가 있습니다. 와, 더 커졌어! 야, 이번에는 살짝 킵 사이즈인데 이 정도면 킵 아니에요, 킵? 킵 아니지. 한 뼘은 넘어가야지요. 아. 제가 그랬죠? 쏨뱅이 잘 잡는다고? 아, 손맛 좋았겠다. 손맛이 아주 낚싯대로 훅 치는 게 진짜 좋아. 자, 얘 놔줄게요. 잘 가라. 뿅! 일로 오지 마. 자, 2대1. 자, 보셨죠? 이 큰 돌만 있는 게 아니고, 요런 돌. 작은 돌에도 있어요. 요런 돌. 이렇게 삼각형과 사각형이 만나는 곳. 이렇게 얕은 물에도 있어요. 지금 여기 뭐 무릎까지밖에 안 되는데, 어? 물고기 또 본 것 같은데? 개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오오오오. 야, 너 승질 봐라. 이야, 개 잡았다. 어, 떨어졌다. 자, 여기 또 물웅덩이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한번 뒤져볼게요. 우와, 잡았어요. 떨어졌어요. 야, 저런 고기가 다 있어? 자동으로 잡고 자동으로 나가네. 뭐야? 열대어처럼 생겼었는데 방금. 왜? 어? 돌돔? 아니, 동점이라고. 아, 동점이라고? 아, 동점이라고 부른 거야? 쏨뱅이 엄청 큰 거 잡았잖아. 뻥치지 마. 잡은 건 어딨어? 살려줬죠. 아니, 통이 없어가지고. 통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 거기 있네. 도감님이 여기서 엄청나게 큰 미터급 지금 쏨뱅이 잡았다가 놔줬다고. 그래서 한번 이쪽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말미잘. 말미잘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거 처음 봤다. 말미잘이는 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맨손으로 만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좋은 구멍이 있으니까 한번 넣어줄게요. 아, 구멍 되게 좋아 보여서 여기 왔다가 지금 말미잘을 발견했는데 지금 성게들이 여기 엄청 많거든요. 와, 무슨 여기 성게 파리야, 파리. 와, 성게 피해서 느는 게 너무 힘들죠, 진짜. 우와. 없으면 안 물어요. 없으면 없는 겁니다. 계속 흔들어도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오, 못 봤는데 여기 뿔소라가 있네요. 과연 이 뿔소라는 소란지 소라겐지 한번 빼보겠습니다. 오, 소라네. 이야,
소라미다. 와, 실하죠? 이런 거는 여기 있으면 잡혀 먹히니까 저쪽으로 놔줄게요. 잡고 가라! 포인트에다가 미끼좀 뿌려놓을게요. 이렇게 미끼를 뿌려주면 얘네들이 활성도가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뿌려줬으니까 활성도가 올라갈 을 거예요. 이제 잡으면 됩니다. 자, 생물도감님 지금 잡았거든요. 또 와, 역시 대단한 거 잡았죠. 야, 이게 바로 거미불가사리라고 하는 건데, 요게 물속에서 보면 진짜 문어랑 비슷합니다. 진짜 움직임이 정확히 호킹했어요. 진짜 제대로 호킹했네. 보시면 요 아래쪽이 불가사리 입이거든요. 야, 제대로 걸었네. 제대로 걸었어. 이거 진짜 헷갈려, 문어랑. 이거 되게 빨리 움직이잖아, 다리가. 이게 불가사리가 보통은 느리다고 알려져 있는데 얘는 진짜 빨라요. 예, 달려와서 먹어. 네, 달려와, 막 뛰어와. 자, 그리고 도감님이 요거 발견했다고 합니다. 요게 수생식물 같은데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래요. 그쵸? 도망간다. 움직이는 거야, 저렇게? 해양부처요. 아, 진짜? 지금 느릿느릿하게 움직이잖아. 엄청 빠르게 헤엄칠 때 진짜 화려해요. 와, 신기하다. 3:2 될 거야, 곧. 자,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구멍 진짜 좋아 보이거든요. 아, 이런 구멍. 오, 방금 뭐 입질 있었는데. 여러분, 보셨죠? 와, 뭐지? 잡았다! 이겼다! 아, 여긴 또 쏨뱅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지난번에는 개불락을 많이 잡았는데, 지금은 쏨뱅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풀어줄게요. 쏨뱅이!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위기에 처한 토라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정 가운데 있으니까 보이겠지 당연히. 야, 지금 무트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토라가 살아있네. 너 물로 넣어줄게. 절로 들어가. 살려줬다 내가. 있지? 잠깐 기다려야 돼. 갈게. 내가 간다. 뚠뚠 뚜두둔 뚠뚠 뚜두둔. 야, 여기 좋네 포인트. 지금 도감님 같은 경우에는 잘 이게 담글 줄을 몰라요. 자, 이렇게 넣어야지.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짧게 딱 해가지고 집어. 야, 자, 그럼 바로 옆에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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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없어요. 아까 막 흔들어놔서 없어요. 야, 드디어 또 한 마리 잡았구만. 동점. 아, 잘 가라. 오, 예. 야, 베드로치. 베드로치, 안녕. 오랜만이지? 예시. 우와, 야. 지금은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제 천천히 나가면서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딱 이렇게 보면 퇴로 확보를 다 해놓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수온 때문에 그런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수고했어. 안녕.